우선 노래를 먼저 틀고, What if I wake up happy? And what if I wake up sad? Sorry if I said something, something that made you mad. Wishing that I could call you. Sorry, my service bad. My bad. 진짜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어서 지금 기분이 뭔가 이상해요. 최근 내 마지막 겟레디가 언제였지? 아, 6주 전. 6주 전이었는데 제가 머리가 지금 이렇게 밝은데 이제 머리 좀 톤다운 시켜서 여기 뿌리색이랑 좀 비슷한 완전 진갈색으로 염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찍는 마지막 겟레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요거 3CE의 이번에 신상 파운데이션인데요. 이거는 벨벳 핏 파운데이션이라고 조금 커버력도 좋고 마스크에 최대한 묻어나지 않는 좀 뽀송한 그런 마무리를 가진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저는 보통 좀 밝은 21호나 9호를 쓰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장 밝은 톤? 와, 나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도 진짜 오랜만 같아. 여기 광대부터 입 옆까지 이렇게 넓게 펴발라주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도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엄청 촘촘하고 빽빽한 그런 땅땅한 브러쉬인데 한번 써볼게요. 이 브러쉬가 뭔가 브러쉬로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스펀지로 펴바르는 느낌? 그다음에 살짝만 여기 안에 이 브러쉬는 제 얼굴에서는 살짝 뜨는 감이 있어서 결자국이 남진 않는데 약간 밀착이 덜 되는 느낌? 약간 겉에 솜털이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쿠션 퍼프로 그냥 밀착시켜서 바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를 딱 하나 깔았는데도 잡티가 확실히 많이 가려졌죠. 진짜 여기에 진짜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피부과 가가지고 염증 주사 맞고 왜 저번에 브이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염증 주사를 두 번 맞았는데도 이 엄청 큰 놈 있죠? 얘가 없어지질 않는 거야. 그냥 거기 땅땅하게 숨어가지고 그러다가 어제 한 번 더 피부과를 갔더니 그때는 이제 짜질 수 있는 고름이 충분히 모였다. 그래서 어제 팍 터뜨렸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아팠어. 근데 솔직히 진짜 염증 주사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아프잖아요. 그 어떤 주사보다는 염증 주사가 제일 아픈 것 같아. 파운데이션 오랜만에 바르니까 뭔가 되게 나 메이크업한다 라는 느낌이 나요. 우선 장점부터 말해보자면 색깔이 되게 화사하고 예쁘다. 되게 예쁜 화사한 상아색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적은 소량으로도 커버가 잘 되는 고커버의 제품이다. 제가 아직 마스크를 써보고 나가지 않아서 마스크 묻어남은 테스트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조금 보송하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느껴져요. 또 하나 장점은 이렇게 빗에서 봤을 때 모공을 기가 막히게 가려주네요. 근데 조금 큰 단점은 저처럼 건성 플러스 각질 관리를 안 해주면 각질이 바로 보이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조금은 매트한 제형이다 보니까 각질 부각이나 솜털이 조금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피부 타입은 요거 반 그리고 촉촉한 거 반 섞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낳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요 더샘 컨실러 이 턱 좀 어떻게 해볼게요. 사실 이런 울룩불룩한 그런 상처, 여드름은 넓지만 얇게 올려주세요. 근데 여기 상처 하나가 딱지가 않는 상태라서 100% 가려지진 않는다. 근데 이 컨실러 진짜 커버력이 왔다예요. 그래서 저처럼 컨실러 덕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확실히 오랜만에 파운데이션 얹혀서 그런가?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빠샤! 준비된 느낌? 그렇게 약간 도화지를 정말 잘 깔아줘요. 아, 역시. 사실 저는 좀 뽀송한 마무리에 쿠션을 발라도 여기 팔자 쪽에 유분기 남는 걸 싫어해서 꼭 파우더로 얹어주는데 진짜 유분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제품 치카이치코 요즘 제가 넘나리 좋아하는 엄청 얇은 브로우 펜슬이거든요. 눈썹 앞머릿결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일자로 쫙쫙 이렇게 뻗어주고 나머지는 제 눈썹 결 따라서 이렇게 조금은 도톰하게 그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머리는 이렇게 세워서
확실히 눈썹 앞머리를 이렇게 한올한올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면 좀더 자연스럽다라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눈썹이 조금 더 진하고 뭔가 볼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머리는 정말 살짝만 풀어주세요. 요 한올한올 살린 결이 다 뭉개지지 않게. 아, 얼마 전에 다시 또 재구매한 베네피트의 3D 브루 톤즈. 요 밑에 머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인데, 막 염색하고 나면 이 컬러를 쓸 일이 없겠죠? 이 가운데처럼 색을 좀 많이 얹어줘야 하는 곳에 푹푹 발라주기 굉장히 수월해요. 사실 눈썹이 색깔이 약간 얼룩덜룩하고 중구난방이면 조금 촌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꼭 컬러만큼은 잘 통일을 시켜주세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컨투어링 타임. 사실 삐아는 제가 워낙에도 쉐이딩 컬러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조금 큰 버전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2호 쿨박스라고 저처럼 쿨톤에게 더잘 맞는 조금 획기가 많이 도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투쿨에 이렇게 비건 라인으로 브러쉬가 새로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품질이 너무 좋고 엄청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원래 포인트 페이스 브러쉬라고 해서 조금 더 작은 영역을 다룰 때 쓰면 더 좋긴 한데, 저는 오히려 턱 쉐이딩이나 이렇게 광대 같은데 좀 꼼꼼하게 쉐이딩 하기가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이 브러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브러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냥 나한테 제일 편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내 손에 잘 맞는다 하는 애들로 그냥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광대를 살짝 들어오게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끝에는 살짝 뾰족하게.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컬러가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옅은 컬러랑 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이제 군데군데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이제 봄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나서 막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요즘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 4월쯤에 친한 친구 4명이서 언택트 여행이라고 해서 진짜 사람들 거의 마주치지 않는 동선으로 해서 단독 펜션 잡고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기보다 그냥 저희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해서 이 친구들이랑 진짜 딱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넷이서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도 뭐 밖에서 따로 만나긴 했는데 진짜 요즘 따라 그 여행이라는 거에 다들 엄청 목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벌써부터 막 4월 너무 기대된다. 4월에 날씨 진짜 제발 좋아라 이러면서 엄청 설레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미리 요 과정에서 애교살 라인을 잡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다음 데일리 하이라이터로 너무 잘 쓰는 릴리바이레드 아우라빔. 이거는 눈 앞머리에 발라줬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발라줘도 눈앞이 되게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은 좀봄 느낌 낭낭하게 살짝 그냥 화사한 컬러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이거 포렌코지의 베어 섀도우 팔레트 9번 부케라는 약간 화사한 핑크, 화사한 베이지 이런 컬러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브랜드랑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친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여기저기서 포렌코지가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 네 컬러 모두 다 펄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금빛 펄? 연한 베이지 컬러를 사용할게요. 근데 이 컬러들 조합이 막 채도 높은 핑크, 채도 높은 코랄, 이런 느낌보다 조금 더 데일리스럽게 화사하지만 조금 따뜻한 무드로 봄 메이크업 연출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봄에 이 컬러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점점점 메이크업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저는 진짜 눈에는 최대한 색상을 화려하게 넣지 않는 게 가장 제 눈이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색감이 있는 컬러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베이스를 조금 무난한 컬러로 잡아놓고 포인트 컬러를 얹어야지 이렇게 촌스러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두 번째 컬러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이 오렌지 코랄과 핑크 코랄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펄이 잔잔하게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펄의 굵기는 아닌데 충분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컬러 하나를 다 올릴 거고요. 프랭코즈가 전체적으로 발색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데 또 올리면 올리는 그대로 되게 발색이 잘 돼서 조금 이렇게 속 시원하게 컬러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분홍과 베이지 살짝만 눈썹에 살짝 올릴게요. 펄이 많아가지고 과하게 올리면 안 돼. 그래서 눈과 조금 더 통일성이 있어 보이게. 섀도우는 벌써 끝이 났고요. 이제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써서 또 보여드리긴 민망. 클리오의 샤프 소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 그 전에 먼저 뷰러로 눈썹을 바짝 집어서 올려둘게요. 이렇게 올려두고 이렇게 눈썹만 올려도 약간 확 또렷해지는 느낌? 제가 그 정말 전형적으로 이마 힘으로 그 눈을 뜨는 그런 매갈이 없는 눈인데 그래서 마스카라를 안 하면 약간 눈이 이렇게 슴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내 눈의 의지로 눈을 크게 뜨는 게 힘드니 마스카라의 힘을 빌려보자. 아이 메이크업에서 항상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하나만 골라라 했을 때 저는 무조건 마스카라거든요. 그 라인은 굵진 않지만 뒤를 조금 오늘은 길게 빼볼게요. 눈밑 라인을 따라 그리고 싶었어. 이유는 모르겠다. 점막 살짝 아래로 얇지만 길게 빼주고 를 따라서 엄청 얇게 그려주세요. 저는 언더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이 과정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리고 쨍쨍하게 집어놨으니 마스카라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스카라죠. 이거 네오젠 마스카라 진짜 지속력도 너무 좋고 이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옅은 브라운 같지만 막상 올리면 그 적당한 브라운 느낌을 줘서 이렇게 따뜻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오늘은 조금 좀 청순청순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할 때 되게 예쁜 컬러거든요. 그래서 블랙 마스카라만 써보셨던 분들은 이 마스카라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메이크업이 되게 색달라져요. 이 언더까지도 낭낭하게 발라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자화상 촬한 게 있는데 제가 감정 기복이 좀 없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항상 판단을 했고 누구한테도 너 감정 기복 있는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 할 때 저는 난 감정 기복 별로 없는 사람이야 난 항상 조금 평온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왠지는 요 다음 스텝에서 설명을 할게요. 블러셔도 포렌코즈 제품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플루어 블러셔 1번 코랄 가든이라는 컬러예요. 이건 조금 더 핑크 코랄에 가까운 조금 특이한 게 이 블러셔를 사면 이 애플리케이터가 그냥 세트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블러셔마다 이 애플리케이터가 세트로 따라온다는 점. 저도 이 컬러 처음 써보는데 여기 코 옆과 눈 밑 딱 여기 안쪽에 가깝게 발라볼게요. 이게 말랑말랑한 스펀지거든요. 이게 동그랗고 부드러워서 경계가 하나도 안 지더라고요. 광대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앞쪽에만 발라줬고요. 다음 대망의 립을 바를 차례인데 저가 지금 입술이 약간 빨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빨간 게 아니라 요즘 하도 건조해서 입술이 다 텄어요. 그래서 이 외곽 라인이 더 진해졌어. 오늘은 좀 유분기 하나도 없이 모든 거를 뽀송, 뽀용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어서 립도 요거 헤라의 루즈 홀릭 매트 버전? 매트한 느낌 낭낭한 아이로 발라줄게요. 내가 겉에서 볼 땐 되게 뻑뻑한 매트 제형일 것 같은데 막상 바를 때는 좀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에요. 살짝 입술 라인을 넘겨서 번지듯이 연출을 할게요. 아무튼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헤어랑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아직 저 일부러 영상 찍는다고 진짜 공들여서 평소에 5분 컷 하는 머리를 한 20분 동안 막 뿌리까지 다 살려서 고데기를 했더니 이렇게 대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인위적인 컬이 탄생해버려서 안 되겠어요. 머리를 묶어야겠어. 역시 사람은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되나 봐.
끝에 꼬랑지 정도를 이렇게 냅둬야겠어. 역시 머리는 대충 했을 때가 제일 예쁜가 봐요. 그리고 이 옷은 제가 요즘 진짜 즐겨 입는 옷인데 인스타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뭔가 이 초록색과 하늘색의 배색도 특이하고 지금 딱 봄 느낌이 잘 나는 옷이라서 요즘 아주 즐겨 입는 니트고요. 귀걸이는 제가 좋아하는 3-2-1 파르테즈인가? 1-2-3인가? 아무튼 파르테즈 귀걸이를 꼈는데 그래서 목걸이랑 귀걸이는 그냥 다 실버로 착용을 했고요. 요거를 입어줄 거예요. 이게 비이커에서 산 그 베르소 가디건인데 이게 입었을 때는 이게 루즈하게 이 기장도 길고 지금 봄 시즌에 아주 예쁜 그런 털 가디건인데 아주 크나큰 문제는 얘 털이 이렇게 미친 듯이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온갖 곳에 이 흰 털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진짜 예쁜데 이거는 절대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없을 만큼 하자가 큰 옷이라 그래서 핏이나 기장감은 진짜 너무 예쁜데 이 털이 빠지는 미친 단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봐 벌써 이렇게 막 엄청 묻어나. 그리고 이 블랙 고무줄 바지는 엔조 블루스 건데요. 보면은 주름이 되게 특이하게 가 있어요. 엔조 블루스 바지들이 특징이 조금 기장감이 많이 길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질 끌고 다니는 게 괜찮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항상 좀 굽이 있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요. 근데 진짜 편하고 어디에나 매치하기도 좋고 너무 플레인한 느낌도 아니고 이렇게 디테일이 산 그런 블랙 바지라서 이것도 데일리하게 입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왓츠 인 마이 백에 나오는 이 스타우드 문백을 들고 나갈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사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DM이 왔어요. 제가 근데 말했던 단점처럼 수납 공간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만 많이 넣으면 이 물건들이 밖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몇 개 안 들고 나갈 때 추천하는 가방이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도 가방이 정말 너무 예쁜데 수납력이 거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진짜 예쁜 거에 비해 수납력이 좋지 않다. 그러니 잘 고민하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외출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